자, 오늘 시장 안에서 수급적 특징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부장님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코스피 시장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선물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셨네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게 장 초반부터 선물의 이런 기조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네. 장 초반 시작할 때는 선물이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가 한 700억 정도 순매수였었고요. 그다음 코스피 200과 선물과의 이런 가격 괴리도가 거의 붙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베이시스 자체가 좀 망가지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다시 1.5 정도 이상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시세 차이가 2위가 넘어가는 이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굉장히 강세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이 갭 차이가 거의 붙었다가 다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급외적인 확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양매도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강하게 땡겨주니까 현물 외국인 현물이 같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기관은 당연히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 막판에 선물 대비해서 아직 기관의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외국인 선물에 대한 기반과 프로그램 비차액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올 때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의 수급 플레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일 이제 외국인에서 잠정치이긴 하지만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 발표 이후에 이런 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도체발 중심으로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엔화가 이제 소폭 구두 계약들 좀 이제 그 구두 개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상단이 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우호적인 수급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로 아예 집중되는 수급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뭐 셀트리온이나 아모레퍼시픽 LG 현대 일렉트릭 같은 최근에 좀 주도주 성격에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도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수급의 연속성 자체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최근에 선물의 외국인 선물의 누적 순매도가 4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2조 7천억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위클리 옵션 중요하죠. 아무래도 다음 거래 시기 때문에 목요일에 동향 봐야 되는데 지금 옵션에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선물가 대비했을 때 소폭 낮은 호가와 높은 호가들에게 굉장히 좀 가격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보다는 이제 지수의 상승을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변동성 자체가 일단 롱을 잡았지만 또 이제 목요일부터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속적인 변동성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선물 흐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선물 흐름 덕분에 현물 안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 추세가 좀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일정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의 연속성, 변동성이 어떻게 보여질지 그 부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한마디 체크를 보겠습니다. 이제 FOMC를 앞두고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GDP 네. 성장률 발표가 1.6%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 연준 위원들이 얘기했던 미국 경기가 탄탄하고 강하다에 대한 부분을 깨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게 계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제 22년도에도 결국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의 입장 자체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에 비해서 이번에 특히나 이제 GDP 성장률이 너무 낮아진 부분 그리고 PCE 가격 지수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 아니면 역시나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금리 동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런 금리 인하나 금리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가 시장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특정 섹터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지만
내일 저희 국내 증시가 휴장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후에 이제 5월 달부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FOMC 이후에 좀 확연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FOMC 이후에도 변동성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우선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경제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지금 더 높은 상황이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금 이번에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방향성 어떻게 잡아갈지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흡수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 수급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최훈 앵커와 함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온 기업은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세 번째로는 HD 현대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 잘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포스코홀딩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전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들을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번째로는 지금까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KB금융을 오늘 시장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더존비즈온 올라와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에서 더존비 전에 두 번째 재무적 투자자로 좀 선택이 됐다라는 이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보시다시피 HIV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T팜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엠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흥구석유를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로봇주도 눈에 띕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붙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요. 양극재 쪽 올라와 있고요. 일단 1위는 엔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세 번째로는 JLM NS입니다.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은 좀 던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S바이오메딕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는 당연히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 투자자들은 화학주를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네 번째로는 LG이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상을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아이폰 출시에 따라서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3거래일째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APR을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KI 테크놀로지, 세 번째로는 현대차,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덜어내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어제와는 약간 다릅니다. 퓨런티어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15% 이상 급등했고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 붙고 있고 두 번째로는 클래시스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네 번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자율주행 데이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올라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을 잘 살펴봤더니 JL MNS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SOOP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ISC 그리고 네 번째로는 BOL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 역시나 제주 반도체 덜어내는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나 이렇게 수급별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특징 주로 잡아주셨을까요? 두 전문가님들의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특징 주로 잡아주셨고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HL만도 그리고 MI텍을 오늘의 특징 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수급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 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확인이 되기는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변압기와 전선인데요. 최근에 수급 기조를 좀 살펴보시면 정말 양분되어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간의 수급을 보셔도 그렇고요. 뭐 1월 달부터 보셔도 외국인은 굉장히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은 올라갈 때마다 거의 파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산업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산업군들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출 데이터가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우상향 기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 그 안에서의 조금 변곡점들이 자주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고점에서도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인 이런 산업적인 정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상방 룸에 대한 기대감을 좀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렇게 차익 나오는 거에서 좀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뭐 이튼 같은 글로벌 피어그룹의 PER이 한 25배 수준인데 HD 현대 일렉트릭의 PER이 이제 21배 수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대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이제 거의 5배 이상 저점 대비 올라온 부분이고요. 이 상승에서의 이런 궤도가 거의 2년 연달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고점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산업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AI 데이터가 붙어주면서 반도체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노후 변압기만 교환을 하더라도 현재 시장 대비 시장의 캐파는 한 3배 정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난 다라고 해서 공급을 단기간에 크게 높일 수 없는 좀 병목 형상이 생기는 좀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기타 지역에서도 이런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력 쇼티지에 대한 우려는 확대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강력한 매도가 나올 때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은 외국인까지 같이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을 할 때는 추세에 대한 변곡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전선 전력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는 워낙 많은 상황인데 HD 현대 일렉트릭 사실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HL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L만도 어제 워낙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어제 상승에 이어서 네. 오늘도 좀 4%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HL만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이후에 거의 60%의 하락을 보인 그런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우하향했고요. 3년 만에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줬거든요. 그리고 기관도 거기에 동참을 했고 오늘은 또 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수급 보시면은 원래 외국인들이 없었어요. 매수세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어제 이러한 트리거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 출시한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보조금 정책에 대한 수혜 가능성으로 지금 만도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이 오랜만에 이렇게 3년 만에 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되돌림이 어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주가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세가 이게 어떤 반등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접근해보셔도 괜찮다. 어제 뭐 급등이 나와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60%가 빠진 거에 그렇죠. 비하면 어제의 반등은 사실 뭐 큰 반등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세를 좀 기류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 워낙 떨어졌던 상황이어서 가격적 부담도 좀 적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상승 곡선 이어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하창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 안에서 화장품 관련주 워낙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수급적 특징은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네. 너무나도 좋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3월 달 후반부부터 한 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연속적으로 다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빨간색 줄들이 전부 다 기관이 매수가 나온 건데 특히나 연기금을 바탕으로 좀 수급의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수급 공백을 좀 채워나가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유의미한 거는 오늘도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거래를 전부터 좀 폭발적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적 발표에 임박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국 관련된 화장품들의 주가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일부 나타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색조 OEM, ODM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작년 1월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4배에서 5배 올라간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스토리 자체가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폭발적인 실적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기대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KRX부터 시작해서 사실 추가적인 이런 후반부에 대한 하반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증권가에서 지금 리포트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목표 주가 20만 원대 이상으로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투심적인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들 그리고 저점에서의 이런 상승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 흐름들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자체가 일단 현재 주가 대비 적어도 20% 이상의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상승 기조를 좀 누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좀 우려해야 될 점은 이평선과 이격이 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들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모레퍼시픽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 어제부터 외인 투자자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승 추세 조금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단기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MI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MI텍 지금 좀 어떻게 수급적 특징 그리고 있을까요? 이 종목도 사실 네. 원래 최근까지도 수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4월 22일 날 좀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물량 소화한 이후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좀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사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HL 만도랑 좀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거의 50% 이상 하락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에 충분한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만 봤을 때는 좋은데 원래 그런 막 이렇게 최근에 3월부터는 막 수급이 그렇게 좋았던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움직임들 그리고 갑자기 거래량이 나온 부분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아까 HL 만도처럼 한번 지금쯤 접근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MI텍 같은 경우는 지금 비혈관용 스텐트 글로벌 5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입지가 좋고요. 사실 이 비혈관 스텐트 같은 경우는 뭐 소화기관계 아니면은 지금 뭐 비만 관련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이제 인구 고령화와 그다음에 비만 그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자체만 봤을 때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수급이 워낙 강력해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 소외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거래량 4월 22일 날 나왔던 큰 거래량이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신규로 이제 멀티홀 담도 스텐트 같은 것도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 회사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좀 효율을 좀 높이면서 사업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HL 만도랑 마찬가지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I텍 지금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성장 가능성이 좀 탄탄한 기업에서 길게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투자자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HL 만도와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는 좋은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